笑いセーティーお笑い응원ゲイコチアリーディング。ブロッチキーキーナイス。기능이좀뛰어나요순발력도좋고유연성좋고기술도깔끔했고엄청딱집중한것같아요지어리딩이라면자다가도벌떡일어난다는8살지호의신나는하루솜사탕같은구름을갖고와서언니를날아줄거예요하늘높이날아올라오늘의주인공전교양을만나봅니다오늘제작진대전씨를찾았습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만나서반가워요만나자마자피아노앞에앉은지호혹시지호피아노신동이요지호피아노엄청잘치네요네우리지호는피아니스트가꿈인가요아니요아니아니아닙니다저런말할것같으면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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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연습할거예요응어때요네세로로서이쪽으로어그래야거꾸로요 오케이오케이근데스트레칭먼저예요아니도대체뭘보여주려고 일어나 에이, 에이근데갑자기왜옆돌기에이어서핸드스프링홀백핸드까지설마시방비보잉하는거요치어리딩하고있어요아저기잠깐만왜라고치어리딩인데텀블링을해요제가하는것은스턴트치어리딩인데텀블링을같이해야돼요스턴트치어리딩이란3명에서24명이모여텀블링인간피라미드등화려한동작을섞어선보이는종목인데요지호는제일높은위치에서기술을펼쳐보이는플라이어라고하네요플라이어는집에서도구를사용하면서운동을해야돼요이거는길쭉한폴로요이거는아빠도구아빠거플라이어수업할때쓰는거예요아니뭐가이렇게많다냐치어리딩때쓰는도구들이요네근데이거는그언니들이아래서받쳐줄때베이스가하는일인데제가베이스하고싶어서이걸로하는거예요세븐원치어리딩이제일좋아매일매일연습하는지호에게치어리딩은놀입니다이건아빠도구인데아빠쓰는도구예요네그아빠생일때외숙모가준건데 제가이걸쓰고있어요균형연습을하기위해아빠도구까지선협한멋말리는짱구아니지호우리아빠도이거잘해요아빠는안해요아실수아빠에겐비밀로해주세요지호가치어리딩을시작한건6살하지만너무어려배울곳이없었답니다찾고찾고찾아도아무것도없는거예요 그런데은행동에서어떤치어리딩이왔는데원장님한테거기가어디냐물어봐서치어리딩을다니게됐어요치어리딩을배우고싶었지만6살지호를받아주는학원은없었는데요우연한기회에지금의선생님을만나치어리딩의길을걷게됐다네요사실요건비밀인데지호의아버지가체육선생님이라고합니다그래서이제지호도운동에재능을보이나봐요모든걸다보내줄수는없고보내달라고하도하니까그지호는하는것중에뭐가제일재밌어치어리딩응치어리딩재밌을게요국수나아이스티마시처음에6살때시작했을때는정말아무데서나너무해가지고그거못하게하느라되게많이혼났었어요근데이제이거를몸을너무쓰고싶었는데이거혼내키는게맞는건지잘하는걸하도록해주는게맞는건지그래서원장님하고도계속하는얘기가장비가있는곳에서해라이게1순위고집에서도매트에서하고스트레칭하고하고그리고집에서못하는기술이있어요그건절대안되는기술이있고백턱그렇지백턱은절대안돼집에서그치네치어리딩할때가제일재밌어요하늘을나누는느낌하늘을나누는느낌이나요네옛날로호지호어디가요마스크먼저해요다녀오겠습니다내가생각해에너지뿜뿜지치지않는지호대단해
지금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건 공부. 괜찮아. 건강하게 최고야. 저희는 사실 맞벌이라서 저도 일을 하고 갈 때는 아빠가 태워다주고 올 때는 뭐 제가 데려오기도 하고 안 되는 요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네,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하고 있어요. 지호를 위해 온 가족이 힘쓰고 있답니다. 엄마와 지호가 도착한 곳은 집 근처의 점핑방, 지호의 최애 장소랍니다. 도착하자마자 후다다다닥 빛보다 빠르게 트램펄린 쪽으로 뛰어가는데 아싸! 신났다! 지호 운동하는 학원 근처에 있는 지호라고 방방 사는 데인데 방방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니까. 와! 물 만났다! 연사다가 아니죠? 연속동작 따라갑니다! 아야 지호야 괜찮냐? 보는 이 아저씨가 어지럽다! 어이? 지치지 않고 계속 연습하네요. 아, 네, 지호. 지호는 정말 멈추지 않아요. 지호는 연습하는 거 재밌어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네. 예, 요정들은 지호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겨우 몸풀기 정도 한 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것으로 지호가 찾은 것은 어머나! 여기 또 어디래요? 버디 빌딩을? 지호 여기는 헬스장 아니에요? 네. 오늘 헬스장 온 거 아니죠? 네, 여기서 이제 또 운동해야죠. 지호야, 정말 괜찮은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들어갑니다. 대박스러라, 대박스러다. 헛들, 헛들. 아니 근데 근력 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응? 근력을 키워야 동작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기가 많은 것 같고 힘도 엄청 좋은 것 같고 세년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막 저 본인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열정 같은 거, 막 하고자 하는 그런 거, 예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기가 닿지 않더라도 제 사전에 포기는 없다. 막 집념의 눈빛 살아 있네. 어이. 근데 우리 지우가 정말 지치질 않네요. 네. 저희 예전에 시합 다니거나 공연 다니면 아침에 7시에 버스 출발하고 공연장에 10시, 11시쯤 도착하면 리허설하고 2시부터 본 게임이나 경기하고 5, 6시쯤 다시 또 버스 타고 집에 오고 하면 밤 10시 되는데 우리 팀 선수들 전부 다 전혀 지치지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올 때. 학원 다 왔어요. 저기 맨 꼭대기 보이는 거. 그렇게 1차 2차로 몸을 풀고 도착한 것은 바로 학원입니다. 치어리딩 신동 지호의 화려한 동작 보이시나요? 거짓말! 아, 내 무릎에 걸렸어. 일자로 일자로 바로 올려요? 다음 야! 언니가 왜 그러고 왜... 야, 저희는 챔피언 팀 이름이 챔피언이에요. 지호를 같이 하는 언니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요, 언니들. 이어지는 지호의 점프 실력. 왜 이렇게 돼요? 지호 이거 얼마나 연습했어요? 두 번. 두 번 연습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할 때마다 맨날 했어요. 이럴 때만의 대답이에요. 지호가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야? 후전 딱 들어갔어. 그쵸? 오! 오! 이거 지금처럼! 장난꾸러기 지호지만 연습이 시작되면 모두의 집중력이 필요한 스턴트 치어리딩. 8살 지호의 카리스마가 최고다! 최고! 아 지금 기술은 익스텐션이라는 팔을 쭉 핀 기술인데 이제 스턴트에서는 제일 높은 그러니까 높이에서는. 이번엔 공중에서 한 바퀴 도는 동작, 받쳐주는 베이스와의 호흡이 중요한 기술이죠. 이렇게 받았을 때 무섭지 않아요? 네. 아니 무서운데 플라이어를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간단하게 기술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사포 믹스 해볼게요.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어린 나이지만 기본기는 물론 대범함까지 갖춘 지호. 진심 엄지 척! 이요! 오,
원래 하던 거보다는 지호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막 신나가지고. 그래도 저 정도 잘하는 거고 언니들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아, 그러면 지호는 언니들이 어떻게 줄 때가 좀 좋아? 잘 챙겨줄 때 하고 잘 받쳐줄 때. 스턴트 할 때? 네. 몇 프로 믿어, 몇 프로? 100% 중에 한 99%? 오, 그럼 그 정도예요. 1% 어디 갔어? 1% 어디 갔다. 스턴트 치어리딩의 매력은 뭔가요? 일단 에너지 넘쳐서 좋고 또 팀워크 맞춰가는 것도 재밌고 여러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팀워크 맞추면서 하는 게 재밌어서. 치어리딩이 사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 돼서 다양한 그 운동 관련된 종목을 가졌을 때 좋은 장점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치어리딩의 꽃 스턴트 치어리딩.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작은 새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는 치어리딩 친구들. 앞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약속해요, 약속.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치어리딩이 단순히 춤추는 것만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어리딩도 스포츠의 한 종목이라고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림픽들의 종목처럼 치어리딩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어리딩은 청소년들한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도 많이 크고 다이어트도 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어리딩은 우리 친구처럼 클 수 있는 거예요? 네. 치어리딩 선수로서 올림픽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챔피언 화이팅! 치어리딩 화이팅! 아직은 어린 나이 8살. 자신이 좋아하는 치어리딩을 즐기며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지호의 앞날에 꽃길만이 펼쳐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